오후 동안 중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. 날은 온화한 가운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. 네,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진현지 캐스터, 지금 겨울비는 아직 안 오네요. 네,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. 내리는 눈비 양은 적지만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.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퇴근 시간 무렵까지 강원에는 최대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. 그 밖에 중부 내륙에는 1cm의 눈이나 1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. 오늘도 큰 추위 없이 날은 대체로 온화하겠습니다.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. 대전 6도, 강릉과 광주 7도, 부산은 9도가 예상됩니다. 다만 늦은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. 따라서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고요. 주말부터는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. 특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.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. 오늘 중부와 전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.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미세먼지 차단이 되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